이노가시라 고로짱이 드디어 한국 상륙, 예고됐던 대로 한국 출장편이 방금 방송을 끝마쳤다. 원래는 지난주에 방송되기로 했었는데, 지난주 방송. 편성상 이번주로 밀렸다. 마치시게 유타카 씨 하트 사랑합니다. 일단 서울 거래처에 오니, 사장이 성시경, 직원 박정아, 솔직히 정말 진지하게. 생각했다. 그랬어야만 했냐. 그래도 됐다. 고로짱이 한국 출장 온 걸로 모든 게 용서된다. 배고프지만 못 먹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국에서의 적기 청국장 백반집 발견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만 알지. 한글은 하나도 모르는 고로짱 주문법. 일단 제일 싼 걸로 주문하고 동태 살피기. 일어나서 가장 싼 가격에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 완료. 뭘 주문했는지도 몰라 잠깐 두려움에 떨지만 고로짱 앞에 6,000원 백반 정식 한상 차림 6,000원 정식에 푸짐함에 두근두근 고로짱 표정이 바로 내 표정. 김치 엄청나게 커. 반찬을 전부 넣고 청국장까지 넣어서 셀프 비빔밥 만들면 된다는 아줌마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시전 중. 인 고로짱 고로짱의 셀프 비빔밥 1차전 놀라움의 맛. 청국장과 비빔밥 기적의 콜라보. 상추쌈도 곱게 싸먹고 헌할 때 들어와서 깜깜해질 때까지 한국의 밥을 맛나게 즐기고 또 즐기고 뻗고. 2차전 돌입. 이번엔 고추도 잘라넣고 맛의 진화.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맛나는 기적의 손놀림. 만족하게 잘 먹었습니다. 로 끝내려는 찰나 누룽지탕 등장. 거의 싹쓸이한 고로짱. 고로짱은 맛있었어요 를 습득했다. 괜찮아요. 나는 고로짱의 한국말이 너무 듣기 좋았다. 고독한 미식가를 시즌1부터 시즌7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봐왔는데 시즌7에 한국 출장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. 다음 주도 완전 기대된다. 신곡.